안녕하세요. 제임 박사님입니다. 이번에 이 야광을 할 건데,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는 얘가 넘어져서, 안 넘어지네? 넘어져서 자꾸 네. 어쨌든 이 야광 대 야광. 실제로 야광이에요. 불 끄면 딱 된대. 불 꺼주세요 하면 안 꺼질 것 같아. 네, 켜드릴게요. 네, 켜드릴게요. 네, 켜드릴게요. 네, 이렇게 켜드릴게요. 보이죠, 살짝? 네. 어쨌든 바로. 사실 뒤에서 미치 쓰러져가지고. 네, 이렇게 됐는데, 누가 이길까요? 바로 시작! 야, 가시 물어뜨, 으악! 너무 따가워! 이때다! 가시 돌겨! 보인가요? 네. 내가! 내가! 똥침이랑. 네, 이렇게, 너무 힘들다. 이때 박치기! 이겼을까요? 네, 제가 이긴 건 아니고. 네. 제가 이긴 드립쯤 그만해. 이 공룡이 얘가 머리뼈가 손상이 됐고 얘는 머리가 엄청나게 딱딱해서 높아졌습니다. 얘가 이겼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일어서려고 했지. 우와! 날라갔네. 너무 끔찍하죠. 사망. 이렇게 그 야광 앙킬로사우루스가 이겼습니다. 와, 유재영입니다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 없는데요. 있어요. 네, 이렇게 웃음으로 끝난 이렇게 앙킬로사우루스가 굉장히 딱딱한 앙킬로사우루스요. 네, 어쨌든 딱딱한 공격. 야광으로 빛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빛나지 않는 야광 앙킬로사우루스요. 네네네. 보여? 그 불도 없고 조명도 없다면 혹시라도 빛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빛나지 않는 빛날 수도. 네, 어쨌든 이 딱딱한 골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겼습니다. 와. 네, 그런 걸로 알겠고요. 빨리 말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좀 필수. 그리고 댓글, 컨텐츠 아이디어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